지 벌써 한 7년? 6년, 7년 됐다? 7년이나 됐어? 몇 년 안 되지 않았어? 아니야, 됐어. 응. 근데 수민이랑 같이 그때 수민이 고등학교 때 간 거예요. 잠깐 왔을 때구나. 어, 잠깐 놀러 와가지고 고등학교 때. 11학년 때 아마. 진짜 오래됐구나. 나는 2, 3년 된 줄 알았더니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 세월이 우리가 이제 그때 가속이 붙어갖고. 어, 그러네. 진짜 오래됐네. 그치, 그렇게 계산하니까 맞지? 그러네. 구름 때문에 플레이가 보일까? 그러네. 구름 끼면 왜 골프공도 안 보이잖아요. 당신 말대로 높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들판이. 그러니까. 주가 프리스테이트라는 거지? 어. 원래 오렌지 프리스테이트였어? 오렌지? 땀이나 그치? 오렌지 자유주의였어? 되게 상큼하네, 오렌지 자유주. 응. 오렌지가 그 네덜란드 색깔이잖아. 여기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주로 정착을 했던 거지. 멋진 사람들이 케이프타운에서 영국한테 치고 올라온 곳이야? 더반에서 올라와서 여기 만든 게 널찍하니 진짜 이거 더 그 뭐랄까 네덜란드 사람들 스타일인데. 우와, 저 창문 죽인다. 어, 여기 진짜 그 느낌 난다. 파리나 더반빌 같은. 더반빌 비슷해. 그치? 더반빌 느낌이 나.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 스타일이 딱 더반빌이나 이런 데잖아, 케이프타운에. 거기 분위기가 많이 나네. 그러네. 사람을 그 저기를 못 속여. 출신을 못 속여, 출신을. 코리안들도 그러려나? 그래, 진짜로 그쪽 느낌 많이 난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카오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하면 카오탱. 거기에서 줄을 넘어와가지고, 어, 차이나 캐시. 여기도 진짜. 이런 식으로 해도. 그렇군. 안 가시는 데가 없어. 아무튼 줄을 넘어와서 프리스테이트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뭐 좋은 것들도 있긴 있는데 정말 세상 변화하고 상관없이 사는 그런 분위기야. 멋있다. 저런 데 가서 먹고 싶다. 저런 카페. 이따 가자. 와, 저 카페 되게 멋있어. 여기 다 카페야. 그러게.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인가 보다. 응? 약간 프렌치 오크. 캡타운의 어떤 프렌치 오크 같은 느낌이다. 저희는 좀 그랬어. 프렌치 오크 같았어. 우리 이따 올라갈 때. 그런데 여기 딱 프렌치 오크 같잖아. 거기 고깃길. 아까 거기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위에 테라스. 그러니까. 딱 진짜 프렌치 오크 느낌이네. 우와, 재미, 여기, 막, 아기, 여기도 아티스트 무슨 저 거리 뭐 이런 거 아니야?
저번에 우리 길 다른 데로 왔었나 봐. 이런 거 못 봤던 거 같은데? 그때 여기가 공사 중이었어. 그래서 어디로 좀 돌아온 거 같아. 이쪽 어디로 돌아왔던 거 같아. 우리는 지금 이 작은 소도시에서도 또 외곽으로 또 나가는 거지. 아니 갈 곳이 너무 많은데 여기도 지금 야외 카페야. 여기 뭐뭐 있는지 한번 찍어봐야겠다. 여기는 웨딩 촬영하는 곳이야. 웨딩 베뉴라고 써 있어. 오 진짜 와 멋있는데? 남아공에서 강 같은 다, 아니 강 같은 강을 처음 본 것 같아. 와 진짜 넓다. 와 이 이런 강 같은 강은 처음이야. 남저 남아공에서 본 강 중에 제일 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와 강다워. 다시 이제 노스웨스트로 또 왔네. 뭐야? 또 주 하나 또 넘어온 거야? 주 지금 주를 두 개를 넘어온 거야? 이렇게. 한국으로 치면은 이게 나라 두 개 넘어간 거지? 주가 워낙에 사이즈가 크니까. 자, 그거 이렇게 노스웨스트로 또 왔습니다. 또 다른 주입니다. 분위기 확 달라졌어. 이쁜 프레시업 같은 느낌이 왔나 이제. 완전 시골? 완전 시골 느낌. 주 경계로 막 소 있고 막 갑자기 농업으로 바뀌었어. 아까 거기 관광에서. 도로 상태도 다르네. 울퉁불퉁 부궁. 네, 우리 남편 헌팅한다고. 헌팅이 아니지. 슈팅한다고 헌팅 모자 쓰고 왔어. 멋있다고. 아까 그 큰 강에서 타는 건가? 응. 좀 가봐. 좀 멀지 않아? 우리 여기서도 한참 가잖아 어차피. 슈팅하는 것도. 아빠 요즘 당구에 빠지셔가지고 당구대 오면 한번 체크해 주셔야 하고. 오, 헬멧하고. 요, 이거 나중에. 왜 사람 많이 오나 보다. 이렇게 많이. 이거는 회사나 이런 데서 단체로 할 것 같아 진짜로. 이렇게 많이 오는 거. 우리 말고 다른 팀은 지금 저거 하러 가시고 가족 단위로 나오셨네. 원래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만 하는데 우리처럼 그거 피해서 오는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거죠. 지난번에 2차에 우리가 뒤에 타고 애들이 징카레 저거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프로드 있잖아요. 오프로드라 가지고 애들이 뒤에서 우리 수민이가 그때 100km 가까이 돼서 그렇지. 날아갔다고 막 뒤에서. 재밌었지. 재밌긴 재밌었는데. 지금 저 차에 우리 세 명이 뒤에 타자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원래는 저 차를 탔었어. 저번에는 징카레 타자. 징카레. 원래는 저 차를 탔었는데 탔을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차가 안전하지. 그래서 내 차 안 하고 당신 차로 왔잖아. 이런 데서 막 망가뜨리는 차. 카카카카. 내 차는 귀해서 안 돼. 아니 참 짐카를 타고 가도 재밌겠는데. 와 근데 이 풀 진짜 높다. 길은 안 잊어먹겠다. 맨날 가던 데만 가서 이 길이 풀이. 지난번에는 애들 뒤에 탔다고 일부러 빨리 달렸나 봐. 오늘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지? 자기 탄다고. 애들 재밌으라고 일부러 막 빨리 달려서 애들 막 튕겨 나가게 한 것 같아 그때. 그랬나 봐. 오늘 천천히 가네. 막 우리 수민이가 핸드폰 떨어뜨릴 뻔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아니 졸지 나도 이거 오프로드 운전을 해버리네. 야 풀 높이가 진짜 장난 아닌데 우리 차가 높은데 생각보다 우와우. 가는 길이 더 재밌다 쏘는 것보다. Yes. It's a 12 gauge shotgun we're using. It's a real gun, not a toy. So gun safety. Point the gun in the direction you're shooting, down to the ground, not in the ground. Watch out for your toes. Ooh, yeah. Up in the air, always assume it's loaded. We do not do this. No? It's a single action. So once you pull the trigger, there's no more bullets to make it dangerous. And you still have to load it, but all guns doesn't work like that. So gun safety. You'll see here in front, you've got that sight there. Yeah. Okay. At the back here, you've got a groove there. Né? That groove over your barrel to the front, that side there. So the back, it looks like that. And then the front here, it looks like that. Né? Then you line them flat and then on your clay. Okay. To load the gun, I'll help you. Just open it up. You put a shell in, close it, and then you need to cock it. Okay. Shoot, that's your trigger finger over there. Are you left-handed or right-handed? Right-handed, okay. So just a nice tight grip over there. Your left leg in the direction you're shooting. Back leg like that so you don't fall over. That one bended, that one is straight. Né? Okay, gun, that is just support. Gun, nice high in your shoulder here. With this hand, you put it back as hard as you can into your shoulder. Okay. The harder you pull it back into your shoulder, then you won't get hurt here. Okay. That's just a support. Don't close it, otherwise you won't even see the sights also. No? Okay. Lean into your shot, you aim with your right eye. Over down, this one up, aim and shoot. Okay. Very important to pull it as hard as you can into your shoulder. No? Okay. It's nice and high. Yeah. Okay. That's just a support, doesn't do anything. Okay. I mean, it just helps you doesn't fall. Okay. These are the clays we're going to use. You'll see there. We're going to go more or less towards that side there. So there's a... I'm just getting... you can see just here there's a bush. Yeah. I don't know if you can see it. Yeah. There's a bush there. Right? Yes. Green, yellow flower is just after the yellow flower, there's a bush. Now. That's how far the clay can go. Okay. Can go further and closer, but that's just more or less how far it's going to go. And then the height can vary from the height of those trees there, and even higher than this one here. Okay, I see. I can't say how high or how far. That's plus, minus, and then the height, anything. Okay. So when you shoot it, the clay goes out. Reaches its maximum point, it hovers for a split second, then it drops. Now that split second, that's your sweet spot. Okay, that's when you need to shoot. Clay fly like this and stay at the top. It goes up and then just for a second, and then it drops. Yeah, so okay, that second there is your sweet spot. Okay, so when it goes out here, it's 1, 2, 3, shoot. Plus minus also. Okay. It's quite difficult. So if you get anything, be happy. If you get nothing, be happy. At least you shot a gun. Okay. Okay. Shooters, you're just gonna stand for me over here. Okay. Just I need about a half a meter space, so you're just gonna stand over here. Okay. As I said, your legs there. That one there. That one there. Into your shot there. Wait for you. Wait for the clay. Look for it. Aim and then shoot. Okay. Okay. Alright. It's difficult. Okay. There's earmuffs here you can wear. There's quite a noise on it. Okay. You're gonna go first to show them. Okay. Hopefully. Yeah. Okay. So. I feel like I'm just gonna stop trying. Tried last time. Okay, ready?
이번엔 안 밀었어. Ready? 우와! 이제 되네. 맞았어? 어. 아주 정확하게 가운데. 오늘은 내가 제일 많이 쏜 것 같아. 재밌었어. 어이, 엄마 잘 쏘는데. 나 저기 전업주부 퀵 그만두겠어. 나 지금 올림픽 선수로 나가야 할 것 같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당구 할 거고 엄마는 선수. 그러니까. 아빠 뭘로 할래? 아빠는 그 가방 들고 다녀야지. 그치? 그럼 가방 들고 다녀야지. 매니저. 나 밀정에 전지현된 느낌이었어. 하민이도 아까 집에 와 잘 쏘더라. 잘 쏘던데? 20개 하고 나서 하나 만졌어. 100개 쏘고 하나 만져. 이게 그 아저씨가 계속 프레스를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안전장치를 푸는 거 그거를 해줬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에 내가 나 그거 눌러봐도 돼? 하고 그걸 내가 눌렀어. 눌러보래. 되게 힘들더라고 스프링이. 그 안전장치 푸는 게 영화처럼 탁 하는 그게 아니라 이게 손가락에 힘이 엄청 들어가더라. 저 총이 그런 거야. 원래는 안 그래. 그래? 안전장치 원래 가벼워? 그냥 탁. 근데 저총이 그런 거야. 저총은 이제 이런 데서 아무나 못 누르게 힘들게 했나? 글쎄 모르겠어. 왜 그런지 나도 하여튼 저총이 그래. 근데 나를 저총 내가 누르는데 안 눌러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안 눌러지냐 힘껏 막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되더라고. 안전장치 내가 내 손으로 하고 싶었어. 해보고 싶었어. 내가 해도 돼? 이러면서 아이고. 잘 놀았다. 나 지금 물 마시려는데 어깨가 아파갖고 이제 아파지네. 이게 집중력, 순발력, 막 빵빵 터뜨리고 싶은 거야. 욕심은 나는데 순간 찰나로 지나가고. 에이 스나이퍼. 당신이 첫 발로 쏘면서 뭔가 보여줄 줄 알았더니 첫 발을 너무 급하게 쏴서 그런지 어깨를 탔죠. 어깨가 되게 아프네. 첫 발이. 옛날에 쳤을 때 이제 수민이 앞에서도 당신이 한번 보여준다고 잘하고 그래가지고. 원래 잘해. 원래 잘하는데 오늘은 영 실력 발휘를 못하셨어. 스나이퍼 바꿔야 해. 그지? 예. 나이 들면 왜 예비군에서 빼주는지 알겠어. 마음은 현역보다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해보면 그냥 총알 아까운 거래. 그래서 예비군 해봤자 소용이 없어. 군인도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야 나이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되게 하는데 조국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100,
됐고요. 됐고요. 집에 가세요. 이 젊은 때랑 다르지. 한 해 한 해가 다르지. 내가 다음에 실탄 사격 할 때 보여줄게 또. 아우. 근데 이거 되게 재밌어. 근데 진짜 이게 아까 할 때는 재밌으니까 몰랐는데 지금 딱 물컵을 잡는데 물컵이 안 올라가는 거야 이게. 저는 총 들면서 팔굽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어머, 이거 뭐야? 악어야? 아니야. 이거 저거 카멜레. 이구아나 같은 거야. 우와, 대빵 발라. 우와. 여기 길에선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후다다다다 나보는 거야? 그러더니 후다다다다. 찍지 마요. 되게 샤이한 놈이네.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뭐 어떻게 한다고? 찍지 마세요. 아이가 심한데요. 야, 여기 와가지고, 야, 남아공에도 이구아나가 사는구나. 도망을 갔어도, 그치? 하면 신기했지? 저는 여기 평생 지냈어요. 난 맨 처음에 딱 보고서 악어인 줄 알았어. 나는 이구아나는 생각도 못하고. 근데 이구아나라기에는 머리가 좀 작은 것 같아. 뭘까? 컸어. 그냥 무슨 도마뱀. 도마뱀이라기에는 애가 너무 커. 그냥 단순한 도마뱀은 아닌 것 같고. 이구아나 맞는 것 같아. 맨 처음에 뭔가 내가 지금 이제 선글라스 끼느라고 돌 수가 없거든. 그래서 실루엣만 보는데 악어 같은 거야. 오, 야, 강도 있고 그러니까 악어가 맞을 수도 있어. 요 근처 뭐 어디 악어 팜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구아나가 맞았어. 근데 여기 래프팅 재밌겠다 이거. 여기 강은 꼭 저거 닮았네. 담배지방. 오, 빅토리아, 맞아. 빅토리아 폭포. 빅토리아 폭포 있는 거기 근처 같아. 폭포. 야, 르락. 발음이 안 돼, 가끔씩. 거기 잠베지강하고 좀 비슷해. 스몰 잠베지강. 이제 들어왔어, 프리 스테이트. 오늘 날씨 좀.